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 경포호수를 찾았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끼리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봄을 즐기고 있네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고스란히 호수가 받아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경포 습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습지를 가기 전 호수를 잠시 돌아봅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는 청년. 하늘과 같은 색의 모자를 쓴 꼬맹이도 자전거로 달리네요. 조심하세요. 아주 잘 피했어요. 바닷가 호수라 해당화가 피어 있어요. 예쁘네요. 경포 습지로 들어섰습니다. 흙을 만나면 발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비밀의 정원을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초봄이 오면 이곳은 벚꽃 터널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튤립이 피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쉽게 못 봤어요. 자, 다음날 일요일은 대관령으로 향했습니다. 어찌나 안개가 심한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요. 위치를 못 찾아서 조금 헤매다가 올라갑니다. 대관령 국사성황당에 가려고 해요. 이곳 대관령은 평창군과 강릉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차량으로 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대관령 성황사와 산신각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산신을 만나러 성황사와 산신각으로 올라가 볼까요? 길 옆으로 단오제 준비를 위한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성황사입니다. 신라말 고려초 고승인 범일국사를 모셔놓은 곳인데요. 그림은 김유신으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김유신을 모신 산신각으로 발길을 옮겨볼게요. 역시 범일국사의 그림으로 바뀌어 있네요. 내려오는 길에 산비둘기 한 쌍을 만났습니다. 같이 걸어 내려가 봅니다. 앞에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길을 찾아봅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노란색 중앙선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마음속 근심 걱정을 국사 성황당 안개 속에 놓고 머리와 폐에는 맑은 공기를 채워서 강릉으로 돌아갑니다.